필리핀 출신의 승무원이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호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그녀. 그날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크리스틴 다세라. 그녀는 1997년 4월 13일 필리핀의 제너럴 산토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을 전공했던 그녀는 2017년 필리핀의 민다나오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7년에는 미인대회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했고 2년 후인 2019년에는 또 다른 미인대회에 참가하여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똑똑하고 항상 자신감으로 넘쳤던 그녀는 자기 개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필리핀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게 된 크리스틴은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 마닐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승무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틴의 모습에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밝은 에너지 때문인지 그녀의 주변에는 남녀 구분 없이 그녀와 어울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31일 이날 크리스틴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시티가든 그랜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그녀와 돈독한 관계였던 그녀의 친구들이 두 개의 호텔방을 예약해둔 상태였는데요. 이날 그들의 모임에는 크리스틴과 초면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워낙 사교적인 데다가 친구의 친구였던 그들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해가 바뀐 2021년 1월 1일 오전 12시 반쯤 이미 만취 상태였던 크리스틴은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때 크리스틴의 친구들도 그녀의 가족에게 인사를 전했죠. 영상에서 보여진 그녀의 모습은 새해를 맞이한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이 잠깐의 영상 통화는 크리스틴이 가족들과 나누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10시경 크리스틴의 친구 롬멜이 욕실에서 크리스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욕조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녀가 과도한 음주를 한 탓에 욕조에서 잠이 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롬멜은 곤히 자는 듯한 크리스틴을 깨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의 머리에 베개를 받쳐줬고 담요까지 덮어주고 나서야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롬멜은 크리스틴을 깨우기 위해 다시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녀의 안색이 놀랄 정도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롬멜은 방에 있던 친구들에게 곧장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축 늘어진 크리스틴을 욕조에서 꺼냈고 곧이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구들은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상태를 확인한 호텔 직원들은 그녀를 휠체어에 옮겨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몸은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크리스틴은 이날 오후 12시 25분 끝내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그녀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밝고 건강했던 크리스틴이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가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사망한 다음 날 정확한 그녀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틴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정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도 크리스틴의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보고서에서는 크리스틴의 생식기 주변에서 외상이 발견되었지만 어떠한 분비물과 정액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크리스틴의 몸에서 멍자국이 여러 발견이 되면서 그녀의 사인은 대동맥 파열이었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의문스러웠습니다. 2021년 1월 6일 필리핀 경찰청장인 데볼드 시나스는 크리스틴이 대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 기록을 부정하면서 실제 그녀의 사망 원인은 강간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틴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11명의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가족들 역시 그녀의 사망 원인이 그들로 인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기다 크리스틴이 사망하기 전 호텔 보안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크리스틴은 2020년 12월 31일 오후 11시 21분 친구들과 함께 2209호에서 2207호로 이동합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게임을 즐겼고 게임에서 이긴 크리스틴은 몇 분 후 친구들과 다시 2209호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부터 그들은 방 안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고 이 무렵 크리스틴이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크리스틴과 친구 발렌타인이 2209호에서 나와 2207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후에 문 앞에 선 크리스틴과 발렌타인, 잠시 후 크리스틴이 발렌타인에게 키스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어찌할 줄 모르던 발렌타인은 가볍게 피합니다. 오전 3시 15분 크리스틴은 2207호로 향했고 6분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39분 크리스틴과 발렌타인이 함께 2209호에서 나옵니다. 오전 5시 5분 크리스틴과 룸멜이 복도에서 장난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크리스틴에게서 어떠한 불편한 기색도 보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나 오전 6시 26분에 찍힌 그녀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발렌타인이 크리스틴을 안아 2209호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생전 모습이 담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마카티 경찰서의 경찰서장인 데포시타는 남성의 성적 본능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 동시에 크리스틴의 체내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이와 관련된 문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면서 당시 크리스틴에게 어떠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호텔 보안 카메라에 담긴 모습에서는 크리스틴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발렌타인에게 키스를 시도했을 때 발렌타인이 이를 피한 것도 그가 성소수자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의 몸에서 발견된 멍에 대해서 그들은 한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 사진은 경기 앞에 앉아 있는 크리스틴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과음을 했던 크리스틴은 여러 차례 넘어졌으며 이로 인한 멍자국일 거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엄마 샤론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샤론은 20대 초반에 건강했던 크리스틴이 대동맥 파열로 사망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크리스틴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면 그녀가 재직했던 항공사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승무원들에게 신체 검사는 필수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2021년 1월 10일 필리핀의 국가수사국인 MBI가 이 사건을 인수하여 조사에 나섰습니다. MBI는 크리스틴의 몸에서 소변을 추출했고 사건 당시 이들이 머물렀던 두 개의 호텔방에서 샘플과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7일 크리스틴의 사망 원인이 대동맥 파열로 인한 심정지인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서 법원은 당시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성들에 대한 강간 살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사망했을 당시 그녀의 혈압 수치는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심장은 500g으로 성인 기준 평균 심장 무게보다 200g이 더 나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승무원 신체 검사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사망으로 이어진 자연사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는 그녀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증상이 발생했을 거라고 주장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크리스틴의 가족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시신은 필리핀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으며 대중들은 처음 강간 살인을 주장했던 데볼드 경찰청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명확한 사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의 사인에 대해 현재까지도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